아이덴티티의 이 노래 어때요? 네, 이 코너입니다. 아, 우리 전국 가요대행진이 주목하는 신인 중에서 신보, 그러니까 새 앨범을 내는 사람을 초대하는 순서입니다. 네, 이 코너를 진행해주시는 명콤비 두 분이 계시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이죠. 명콤비 오동과 오동PC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죠. 12월 21일 날 거제 문화예술원에서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가졌대요. 신인 가수가? 그럼. 신인 가수가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 네. 극장이 대극장이에요. 어느 정도 대극장이죠? 한 1200명 모이는 대극장인데 극장이 엄청 크네. 1200명이면 근데 1500명이 왔대요. 자, 극장 매워 터진다. 난리가 나. 그게 좀 말하고 있네. 진짜요? 포기하고 신문지 깔고 천장에 매달리고 막 난리.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가 극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냥 사람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대박 나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죠. 네. 완전히 그냥 돌대기 시장. 돌대기가 돼요. 와. 네, 돌대기 시장 얘기가 나와서 말이야. 돌대기 시장. 아주머니가 시장에 갔는데 희한한 걸 봤대요. 어느 정도 희한한데요?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딱 앉아서 앉아갖고 앞에다 망태기를 뒀어. 망태기. 그리고 거기다가 피를 붑니다. 삐리리. 망태기 안에서 코브라가 머리를 뿍 흔들리고. 아, 인도피리.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할아버지. 그 피리 불면은 코브라만 일어서나요?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일어서. 새끼줄을 딱 갖다. 새끼줄. 거기다 또 피리를 삐리리리리리 하니까 새끼줄이 뽀. 와, 대단하다. 야, 저 피리만 있으면 밤마다 우리 남편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 안 판다는 피리를 있는 놈들 다 주고 강제로 뺏었어. 아, 피리를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막 뛰어요. 가니까 남편 이불 덮고 자고 있어. 이불 덮고 자. 민간아,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너 오늘 죽었어. 피리를 비리리리 하니까 이불이 뽕. 얼마나 좋아. 여보! 파자마 끈이 뿅! 돈벌다, 돈벌. 자, 여러분. 가창력이 너무너무 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급작이 무너지는 그런가. 그렇게 이러다가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김주아 양입니다. 이러다가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